안녕하세요, 박배희입니다. 오늘은 펑크록인 이마이너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펑크록 리듬이란 펑크와 록을 이제 퓨전으로 만든 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. 설명은 교재에서 나온 대로 좀 간략하게 읽어보시고요. 펑크록, 기본적인 펑크록 베이스 패턴을 4개 정도 설명했는데요. 8분 음표, 16분 음표를 조합해서 만들었고요. 이 교재에 나온 그런 패턴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. 일단 4가지 패턴들을 보시고요. 파트별 베이스라인 팁, 뭐 전주, 벌스, 크로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, 지금 이 파트에서는 펑크록 그 섹션에서는 유니진이랑 섹션이 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렉기타랑 같이 맞춰서 연습하면 아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펑크록 뭐 그냥 록인데 펑크랑 섞어서 약간 그 레더첼 피퍼스 그런 스타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마이너로 좀 쉽게 진행을 해봤으니까 다른 악기들이랑 같이 한번 연주해보면서 펑크록 리듬을 마스터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실제적으로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